대입 수학 능력 시험에서도 만점자가 나왔습니다.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. 저는 항상 공부를 아니 어떤 방법으로든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스스로 찾아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어떤 핑계를 대서 뭐 상황의 핑계를 대든지 뭐 머리가 안 된다 그런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. 아니, 저희 아버지께서는 대단히 성실하신 분이시거든요. 평소에 늘 집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매사에 성실한 걸 많이 배우게 되고 그게 학업에도 성실하게 되는 것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. 대단히 성실하신 분이시거든요. 고3이니까 공부해야 된다는 것보다는요, 꿈이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. 각자 다르겠지만 제 경우에는 과학을 공부를 계속하는 게 꿈이었으니까요. 올해 수능 시험에서 400점 만점을 받은 수험생은 단 한 명뿐입니다. 많은 책을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한 가지 책을 보면 내가 몰랐던 부분 같은 거를 빨간색 같은 걸 이렇게 체크를 해놓는다든지. 학생이 헌수외탐 전 영역 만점 받았습니다. 사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제가 모토로 삼은 말이 공교육의 승리를 보여주자 이런 말이었어요.